저런 식으로 봐봐? 한 가닥도 아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우야, 소중한 머리카락에. 아유, 저 아픈데. 어머. 언니 다 숨기네. 어머. 아이고. 아유, 모르셨죠, 진짜. 그거 어떡해. 어머, 왜 그럴까? 저 자기도 따끔거릴 것 같아.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만. 아. 어우, 머리 아파. 문제 양상은 분명해요, 지금요. 아. 네. 일상생활을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뽑아요. 그죠? 이런 거를 발모광이라고 합니다. 발모광? 네, 우리나라 표현, 네, 우리나라 단어로 발모광 또는 발모벽이라고 합니다. 네,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이나 눈썹, 속눈썹, 수염, 턱수염, 후렛나루, 그거를 습관적으로 뽑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 뽑은 털을 뭉쳐서 먹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배조화라고 하는데 이제는 먹지는 않아도 계속 입에 넣고 이렇게 오물오물 씹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되게 이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걸리면 되게 혼나니까. 혼나지. 아까 네, 서랍 안에 놓더라고. 네, 서랍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만성화될수록 잘 안 없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아주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잘 찾아서 잘 도움을 줘야 됩니다. 네. 좀 흔한 겁니까, 발목이? 되게 예전에는요, 되게 드문 걸로 인식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요, 대체로 인구 집단에서 0.6%에서 3.4%. 3.4%? 네,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하나, 두, 세 명. 사실 적은 숫자 아닌데요. 네, 적은 숫자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발모광은 강박장애 일종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충동조절장애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충동조절장애라고 해서 애가 막 난폭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확 충동이 올라오면 못 참아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이제 원인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특별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발모광은 원인이요. 예. 분명히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발모광이 있는 아이들은요. 머리털을 뽑기 전에 확 불안과 긴장이 최고조에 올라갔다가 딱 뽑는 그때. 순간. 내려오장이 완화가 돼요.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뽑으려고 할 때 손을 잡고 있거나 좀 말려보고 약간 혼을 내거나 그런 적도 있으시겠죠, 물론? 저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방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네. 주로 학교에서 하거나 뭐 공부하는 혼자 있을 때 하니까 근데 의외로 얘네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뽑으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사람이 몰라.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뽑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긴장되고 더 스트레스고 더 불안해요.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겁이 많습니까? 네. 아, 그래요? 뭘 겁내합니까? 안 보이는 미지의 것들, 막 이렇게 어두운 것에 끝에 가면은 뭐가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죽음 뭐 이런 거. 네, 죽음. 상상력이 좀 부족하다. 네. 혼자도 그래서 못 씻고 고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곳에 갈 때는 항상 이제 불을 다 켜고 좀 불안한가 보다. 네. 의외로 아이들이요 욕실을 무서워해요. 그러니 참 많거든요. 욕실 들어가는 거 좀 무서워합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것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진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뭐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애를 무슨 스페이스 셔틀에 태워갖고 막 좋아하는 음식 다 채워서 뭐 우주 공간을 날려보내서 먹는 거고 아무것도 다 하지만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집에서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맞아, 맞아. 굉장히 들으면 답답한 얘기예요.